자, 77입니다. 자, 그림같이 이 중앙에 두 개의 지름이 32mm인 강봉이 경사지게 되어 있는 H빔은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이때 20kN의 등부가중이 작용했을 때 O 중앙부의 모멘트와 처짐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판별입니다. 자, 본 트러스 구조물은 외적 1차 부정정입니다. 따라서 힌지의 절점 반력을 잉여 여력으로 선정 후에 변형 일치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 부재력 T 표현하면, 자, 자유물체들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T가 갈 거고요. 이쪽도 여기에 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T가 있고, 얘도 T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C점이고 W 2분의 L 2분의 L. 자, 이때 이거는 6분의 5T가 되고요. 이거 6분의 5T. 여기는 6분의 5T가 되고 이쪽도 6분의 5T가 됩니다. 그다음에 VA는 2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T죠. VB도 마찬가지 2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T. 이식이 나오고, 자, 별이 산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이 산정해서 1번 트러스 변입니다. 즉 여기에 C에 T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원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거는 6분의 5T, 6분의 5T가 되고, 다시 1로 했을 경우에는 P1은 1로 했을 때 6분의 5, 6분의 5가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등부가중이 들어왔을 때 C가 있을 때 여기에 두 T가 줬을 때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트러스 변이는 1 시그마 2a분의 n n1 n 2a분의 1 6분의 5t 6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2입니다. 자, 왜? a가 4m 3m니까 이거는 5가 되겠죠. 는 182 18 2a에 125t 따라서 18 곱하기 2.1 곱하기 10에 11승 곱하기 4분의 파이에 0.032의 제곱 125t입니다. 는 4.1 10에 마이너스 8t 아래 방향이 되겠죠. 두 번째 단순부의 변입니다. 2는 384 2i분의 5wl44은 384 곱하기 2.1 곱하기 10에 11승 7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리고 5 곱하기 20 곱하기 10에 3승 8에 4승은 0.0704m 세 번째는 82i의 TL33은 8 곱하기 2.1 곱하기 10에 11승 곱하기 7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T 곱하기 L 8의 3승은 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3 따라서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t는 0.0704 마이너스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t 따라서 t는 94.5kN 네 번째 변이 산재입니다. 원은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t는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94.5 곱하기 10의 3승은 3.871m 아래로 쳐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재력 산정은 VA는 2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T는 2분의 20 곱하기 8 마이너스 2분의 94.5는 32.75kN 위로 올라가겠죠. MC는 VA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W 2분의 L 제곱은 32.75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20 곱하기 4의 제곱은 마이너스 29 킬로뉴턴 미터. 자, 이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중앙부의 모멘트와 처짐을 구하는데 변이는 일직분을 통해서 한 거고요. 정전구조밀 표현해서 변이를 상징했고 트러스 변이, 단순 변이에서 변이 적합 조건, 변이 산정, 부재 산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6월 7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